질문이 있습니다. 만기에도 단기 이 분류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나요? 학교에서 FVPL, FVOCI, AC 이런 분류로 보다가 이런 분류 체계를 보니 또 낯설어서 헷갈리네요. 무슨 차이인가요? 아, 네. 그거 은근 헷갈리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용합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Amortized cost. 이렇듯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회계를 접하게 되면 교수님 또는 강사님들이 긴 문장을 약어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뒷담화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유가증권 계정 과목은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전산회계운용사 또는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학습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산세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과 같은 계정 과목이 사용되지만 전산회계운용사나 재경관리사 시험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97%가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경관리사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시험은 단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PL, 비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 삼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 등과 같은 계정과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너무 길고 버겁지요.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FVOCI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웃기는 게 FVOCI 또는 FVPL 또는 AC라고 하는 거 자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기? 기분 탓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이 시험마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깊이 어떻게 무엇이 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하겠지요.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정 과목명이 다르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번 시간은 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Bye-bye.